아야지에서 문어를 잡았습니다. 우와! 와! 만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야진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요. 네, 파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갖고요. 대형으로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아침에 날씨가 좀 추웠고요. 해가 떴을 때는 좀 날씨가 많이 풀렸었는데 이제 또 바람이 불고 날씨가 예,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애향은 낚시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고요. 파도 때문에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요. 주차장에 차들도 썰렁합니다. 많지 않아갖고 많은 분들이 낚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면서 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갖고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진 내항인데요. 역시나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바람의 영향은 받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금방 낚시하시다가 가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애양에서 낚시를 하셨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요. 내항으로 오셨다고 하시네요. 근데 별로 입질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호동하고 지금 낚시하실 곳은 청호동하고 수산항 같은 데 가셔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요. 낚시할 만한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내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낚시를 하시는데요. 정어리가 좀 나오고 있네요. 정어리하고 네. 저쪽으로 갔다가 고두리가 나와가지고 고등어. 예. 네. 안 나와요? 잘 안쪽에서 하셨다는데 잘 안 나온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정갱이. 정갱이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자, 정갱이를 잡으셨는데 정갱이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맨날 정갱이 하면서 돌아다녀도 갑자기 정갱이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네요. 자, 낚시하시는 조사님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고기가 많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썰렁합니다. 자, 안쪽에는 조금 잡으셨다고 하시네요.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오전엔 조금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온다고 하시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기 좀 나왔나요? 입니다. 아니라고 하시네요. 안쪽에 좀 잡으셨다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요, 학꽁치가 내항에 있던 학꽁치들이 전부 빠졌습니다. 학꽁치가 엄청 많이 있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청 많이 있었는데 지금 애양으로 빠졌고요. 지금은 여기 내항에 고등어도 없고요. 자, 그래도 금방 잡아오신 모양이네. 살아 있습니다. 정갱이 낚시 반자 아직 몇 달려 있고. 자, 사이즈는 좋았네요. 안녕하세요. 예, 많이 잡으셨나요? 네, 15마리요? 자, 예, 15마리 잡으셨다고 하시네요.
오늘 아침에 왔어요. 아침에요? 아침에 와가지고. 네. 자, 오늘 조항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 지금 한 3시가 조금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마리를 잡았다고 하시네요. 자, 이쪽에 해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매일 한 세 번씩 좋아요 눌러주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역시 여기도? 네, 여기도 나와요. 정어리. 예, 고등어는 한 마리 있는데 정어리. 야, 정어리도 많이 크네요. 네. 자, 히트. 자, 히트입니다. 자, 뭐가 올라올까요? 고등어 같습니다. 고등어. 자, 예. 역시 고등어입니다. 그래도 고기가 잘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잡아내시네요. 그래도. 이 정어리도 그물낚시 나왔어요. 자, 예, 고등어는 비닐도 없고 해갖고요. 배만 따면 가르면 되는데 손질하기가 쉽습니다. 이 정어리는 비닐도 비닐도 제거를 해야 되고 또 이건 또 가시도 많습니다. 가시도 많고요. 자, 그물낚시에만 좀 간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밑밥을 역시 열심히 뿌려주시는데도 일반 찌낚시는 잘 안 놀러 오고요. 그물낚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물낚시는 고등어가 걸려 나오네요. 자, 캐스팅 했습니다. 네, 오늘 청호동에는 고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아야지는 부정적인 소식만 지금 들으면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물낚시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등어는 여기다 잡아 놓으셨나 보다. 아니에요? 옆에도 왔는데요. 예, 이런, 예, 그물낚시도 오고요. 예, 동시에 왔습니다. 자, 이게 사장님은 빠졌네요. 아, 아깝습니다. 자, 빠졌고요. 그물낚시에는 왔습니다. 예,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예, 고등어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안 나온다고들 하시는데 고기가 옛말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낱마리가 나오고 있는데 예, 예전에 왔을 때보다는 오늘 조항이 썩 좋지가 못하네요. 자, 금방 올라온 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놈이 올라왔고요. 정어리는 그래도 오래 사는 가 보네요. 고등어 두 마리 제가 금방 왔는데 그래도 그물낚시로는 금방 두 마리 잡아내네. 이제는 애항으로도 이제 고등어가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고요. 오늘 좀 많은 곳을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바람이 불어서 오호리도 가보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뭐 가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파도가 높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아, 예. 영상을 안 나와서 끊으려고 그랬는데, 다 끊는가 동시에 바로 고기가 들어오네요. 예. 거불 낚시는 그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고등어입니다. 자, 또 나왔습니다. 아, 저 옆에 분은 정갱이를 잡으셨네요. 자, 장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 손맛을 못 보시는데, 거물 낚시는 그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물 낚시 날아갑니다. 날아갔습니다. 몇 분 만에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끔씩 가다가요, 챔질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밑밥이 잘 빠져. 예, 왔습니다. 예, 금방 오네요. 오래 기다릴 줄 알았더니,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챔질을 하면, 카고에 들어있는, 두 마리 같기도 하고요. 카고에 있는 밑밥이 빠집니다. 그래갖고, 두 마리 같습니다. 예. 아유, 한 마리 빠졌네. 아, 예, 아깝네. 자, 한 마리 빠졌습니다. 이번엔 정어리입니다. 정어리. 자, 두 마리가 들었었는데 아깝습니다. 한 놈은 좀 크게 보이는데 고등어하고 같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자, 한 번만 더 보고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구에 또 밑밥이 들어갔습니다. 에, 갈매기들이 많이 있는 거니까 고기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자, 캐스팅 했습니다. 자, 오면서 보니까요, 도루묵 그물망을 사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날씨가 이제 차지기 시작해갖고, 아마도 고등어가 아니고요. 도루묵이 좀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벌써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도루묵이 나오면 잽싸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물 낚시도 좀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물 낚시 새 거는, 고기가 들어가도 잘 빠집니다. 미끄러워. 그래갖고요, 새 거 사시면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비벼서 만들어주고요. 또 고기가 잘 안 들어오면 또 한번 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밑밥이 다 빠진 거 같으면 그 위에다 주걱으로 또 한 번씩 뿌려줘도 효과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고기 안 나오죠? 예. 자, 이번엔 좀 오래 걸리네요. 자, 2분이 지났는데도 잘 안 나오네요. 자, 좌우로 일반 낚시 하시는 분들은, 예, 전혀 입질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담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옆에 분은 정갱이를 잡으셨고요. 다음 타임에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왔나요? 아, 예, 역시나 밑밥이 다 빠졌습니다. 자, 히트입니다. 히트. 자, 이번에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자, 이상 보람찬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